보세요. 시장 실패에서 벗어나는 길을 모색하라. 이 제목으로 2시간 반 동안, 12시까지인가요? 예, 3시간 동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뭐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템플턴의 가치 투자 연구소 이렇게 해서 사업자 등록이 돼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은 어떨지 같이 한번 시장 전망을 해볼까요?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과연, 그죠? 세계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유리한 이미지로다가 일단 미국의 금리 인하와 그 다음에 또 유럽의 금리 인하가 예정돼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갈고 있는데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로 인해서 상당히 한국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나 언제나 남들이 겁먹고 있을 때 욕심을 부려라. 모두가 비관적일 때가, 그죠? 수익국대님도 어서 오시고요. 모두가 비관적일 때가 시장의 바닥이다. 모든 것은 누가 말해준다? 시간이 말해준다. 오랑진도 어서 오시고요. 좋은 비즈니스한테는 시간이 친구지만 평범한 비즈니스한테는 피하고 싶은 적이 될 수밖에 없다. 누가? 네, 워런 버핏이 한 말이죠. 자, 비관적일 때, 여러분들이 최악으로 왔을 때, 모든 것이 최악이라 국면이 갔을 때는 거기가 바닥입니다. 이런 일에 지금 시장이 폭락해서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있고 또, 자살 사태가 나타나고, 그죠? 또 무슨 엄청난 이런 폭락장이 왔을 때는 언제나 바닥을 치고 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경제적으로는 지금 최악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의외로 지금 수출 오늘 나온 지표를 보니까 성장 지표는 오히려 생각보다 좋다. 좀더 제가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기업들의 실적을 지금 꾸준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실적이 의외로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일본과의 관계는 상당히 어려운데 2분기 성장률이 1.1%로 반등을 했대요. 그게 지난번에 10년 만에 적자 했었죠. 역성장의 기저효과가 작용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반등을 해서 지금 다행히 좀 한국은행 쪽에서는 GDP 성장률이 낮았다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일이지만 아직 전체적으로 그 선행 지표는 상당히 하락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어려운 국면에 가 있고요.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상당히 어제 저녁에도 보니까 그 WTO에서 의장을 통해서 일본과 만나자고 그랬더니 일본이 피했죠. 이런 문제가 지금 상당히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 경제적으로 다 어렵게 만드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반도체 불매운동으로 뭐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지난번에 보니까 오늘 보니까 뭐 인천에서 퍼포먼스를 보여서 그 뭐죠? 일본의 자동차를 갖다가 망치를 전부 부셔버리는 이런 상황을 보이고 지금 굉장히 격화돼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분명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거냐? 자, 이럴 때 여러분이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현금을 있는 사람은 현금을 일부 보유하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은 백킹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마 지금 반도체가 최악으로 가서 지금 뭐죠? 재고가 지금 11%인가 지난번에 그랬었는데요. 삼성전자가. 그것은 지금 가격이 올라가면서 상당히 외인과 기관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매수하는데 여러분은 그럼 어떤 걸 사야 되냐? 당연히 부품주를 사야 되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부품주를 사는 것이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수익을 많이 낸다는 사실은 이미 제가 끊임없이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템플턴의 식구들은 어떻게 쓸까요? 똑같죠. 그죠? 자, 첫 번째, 이제 미국 무중 무역 전쟁 해결을 위해서 고위급이 대면 협상, 문신 재무장관이 중국에 갔다는, 지난번에 중국에서 우리는 더 이상 당신네들하고 만나지도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만나자고 대면 협상이 재개되면서 미국 시장이 반등을 해줬죠. 역사적 고점을 넘었으니까. 어쨌든 가장 미국이 요구하는 중국의 무역 제재에 대한 핵심은 화웨이를 갖다가 그렇게 했다는 것은
기술 탈취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미국이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중국에다 보조금, 정부가 보조금, 지금 뭐 배터리 같은 경우도 지금 전부 보조금을 줘서 키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지 말라. 두 번째 조건은 뭐냐 하면 지난번에 법제화를 하기는 했는데 정부에서는 인정을 안 하죠. 지방정부에서는 인정을 지난번에 인민회의인가요? 그래서 기술 탈취에 대한 금지 법제화를 해달라. 이것이 첨예하게 법 개정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협상이 타결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두 가지 정부 보조금과 폐지와 기술 탈취에 대한 법제화. 이것이 미국이 요구하는 아마 핵심인가 봐요. 자, 그래서 그것이 아마,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G20에서 자유무역을 표방했던 일본이, 그죠? 트럼프가 이 아베노미스 아베하고 같이 회담하고도, 그죠? 골프회담까지 하고도 한국에 와서 북한 김정은 만나고 결국은 자기는 끼워주지도 않았죠. 사전에 벌써 이미 계획된 일을 갖다가 벌린 것 뿐이에요. 그죠? 아베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반도체 소재 세 가지 포토 리레지스트하고 그 다음에 폴리오린 폴리이미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에칭가스 이렇게 세 가지 핵심 소재를 그럼 조사를 안 했을까요? 일본이 어떤 애들이에요? 철저하게 조사해서 한국의 삼성전자 때려잡아야 된다. 이렇게 이미 규제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탄소섬유 MLCC, 그죠? 마이드 손님도 어서 오시고요. MLCC 규제. 또, 2차전지 배터리인 파우치 필름. 그 다음에 또 백색국가 제외로 1112개의 부품까지 제재하게 되면 항법장치 센서 등을 전부 다 팔지 못하게 해서 전자산업까지도, 가전산업까지도 전부, 예,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하루아침에 지금 거의 어떤 기업이, 일본 기업에서 사오던 것을 우리나라 기업으로 교체해서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빨리빨리 될까요? 예, 사실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당장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봐서 여러분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현금은 일부 보유한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제가 이제 그 세 가지 원칙을 항상 가져가고 있죠. 첫 번째 원칙, 우리가 주식 투자자들에게 항상 투자의 3원칙만큼은 반드시 지켜라. 그래서 이거는 꼭 얘기하죠. 비중의 원칙, 분산의 원칙, 자금 관리의 원칙을 꼭 지키면 하늘자리님도 어서 오시고요. 이것이 이번에 또 다른 기회가 올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주가가 너무 싸졌으니까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돈을 벌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남들은 다 무섭고 도망갈 때 여러분은 그 기회가 절호의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네, 시장은 언제나 시장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똑같습니다. 가장 위기가 왔을 때 반드시 기회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갔을 때가 거기서부터 여러분은 더 노력해서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기회가 실제로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금 종잣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 다음에 또 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일본에서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는 이제 이번에 발표한 게 뭐냐면 컨티전시 플랜이라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이제 자회사들이나 그 다음에 관계회사들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91분의 재고를 확보하라. 90일 동안에, 90일 안에, 만약에 수출을 규제를 해서 90일 동안 심사기간을 주고서 안 보낼 것을 대비하라는 거죠. 이달 말까지, 늦어도 8월 15일까지 확보하라. 재고분과 추가 비용, 또 선적까지 도와주고, 재고분과 추가 비용까지도 삼성전자 전부 부담하겠다. 미국은 태평양에서 몰아내어 이 지역을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끌어들이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 정도로 삼성전자에서는 목숨 걸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러면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오늘 뭐 이상한 얘기가 나온 것은 또 북한이 쌀 거부에 이어서 그저 단거리 미사일 두발 발사를 했죠. 참 완전히 뭐예요. 역시 정은이한테 열심히 갖다 도와주고 기사되게 한대 맞은 거예요. 그죠? 아니 볼턴이 와가지고 그러면 왜 아니 그 대통령부터 만나는 게 아니라 야당 뭐지 누구를 만나고 뭔 제일 먼저 만나요? 참 그렇다면 내 북한 우리나라 정부하고 지금 미국과의 뭔가가 갈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해결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일본 아베를 만나자 이렇게 좀큰 소리 치면 안 되겠나요? 기업에다 떼물어 버리고 기업이 해결하려고 그렇게 됩니까 그게? 그래서 대표끼리 만나서 뭐가 야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아베 당신 한번 만납시다. 아니 그리고 아주 국민한테 그죠? 이렇게 떼물어 버리면 안 돼요.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가지고 아베 당신 만납시다. 이래서 뭔가 해결을 하려고 그래야죠. 그죠? 아벤 그걸 원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두 번, 다섯 번째가 뭐죠? 나스닥의 반도체가 급등했죠. 그만큼 재고가 줄어들 거로 예상하고 급등하니까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니까 나스닥 반도체가 강력하게 급등하고 실적까지 개선되면서 올라갔습니다. 오늘은 누가 올라갔는지 잠깐만 볼까요? 그러면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선수촌 식당에 가진 공급 하이닉스, 발표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 선수촌을 삼성전자, 토론했다는 점을 부각해서 부흥올림픽으로 만들겠다는 속셈이죠. 조직의 측근 삼성전자 부회장 따르면 하이닉스가 실적은 지금 어떨까요? 반등을 하고 대표님 전고점을 보시죠. 돌파하려고 시도를 박사님을 하고 있습니다. 측정하는 주요 그죠? 지표인 하나, 대시보드 둘, 셋, 네 공급의 번째나 필요감당 다섯 번째, 여섯 100% 번째 지금 기준입니다. 보니까 원래 370이었는데 우리 정부가 그죠? 이번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이게 몇 수출을 개예요? 대폭 낮췄죠. 자, 지난해 시도하려고 지금 후쿠시마산 전고점을 쌀 돌파하고 통계를 계속 보겠습니다. 시도하고 있죠. 100 이상 검출은 그다음에 없었고 하이닉스. 25에서 50 베크렐 사이가 하이닉스 연고점을 수출 돌파를 기준이고 여기가 15 베크렐 지금 맞아 미만이 62.6% 남았습니다. 그죠? 우리는 여기서 팔고 주요 지표만은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그러면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는 그렇다고 어떤 걸 사야 하더라고요. 되느냐? 오늘 오전에도 이런 솔직히 정보 얘기해서 많은 저는 이거 안 전문가와 사고 통화를 뭐 사요? 했는데 얘를 사야 원자력 전문가와 되겠죠. 그리고 환경단체 그죠? 쪽 의견이 이런 걸 대립되고 사야 있는지 직접 되겠죠. 들어보시죠. 그러면 부품주들이 갈 수밖에 없는 일을 벌이겠죠. 이것을 지난번에도 역시 2017년 반도체가 갈때 어떻게 했어요? 예, 여기 부품주가 275%를 내줬고요. 여기까지가. 그죠? 하이닉스는 얼마요? 100, 아니요. 241%인가 내줬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그때 갈 때가 143%인가 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가야 될지를 벌써 이미 알려준 거죠? 자, 이건 벌써 훌런팅 또. 아, 이거 무료방송 다 공개해요. 하늘짜리님, 어서오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그래서 저는 부품주를 가만히 들고 가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오히려 더 많이 볼수 있다라는 사실은 이미 여러분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볼수 있어요. 그렇게 가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떡하냐? 그 다음에 잘못된 내용들, 인터넷에서 잘못된 내용들을 오늘 겨냥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대한 중소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또 하나가 포토레지스트, 그죠? 또 뭐냐면 에칭가스, 이게 이제 불화수소라는 건데요. 두 번째, 폴리어린 폴리이미드, 이렇게 세 가지를 이번에 규제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그죠? 당장 요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는 제2차로 지금 법을 개정해서 시행령을 개정해서 또 백색 국가를 제외시켜서 상당히 어렵게 만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포토레지스트의 잘못된 이름들을 여러분들이 자 포토레지스트는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동진 세미캠하고 LTC, ENF 테크놀로지. 근데 아마 인터넷에서 보면 ENF 테크놀로지가 포토레지스트가 아니라 뭐죠? 다 에칭가스로 해서 아마 인터넷에 돌아다닐 거예요. 제가 이것은 홈페이지를 직접 보고 확인한 거니까 여러분이 참고 삼아 보시고요. 에칭가스는 뭐 램테크놀로지, 솔브레인, 후성, 워니가 머티리얼즈, 하나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오션브리지, SK 머티리얼즈, 폴리오린 폴리미드는 코오롱하고 SKC가 합작으로, 5대5로 합작으로 만든 게 SKC 코오롱 PI입니다. 그래서 코오롱 인도에서 분사해서 나온 기업이 SKC고요. 나중에는 이제 기술을
둘이 합작해서 코오롱 PI를 만드는 38회 2부 겁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 이제 시작은요. 잘못된 오보가 두 가지, 세 가지가 있는데요. ENF 테크놀로지가 보통 포토레지스트가 아니라 에칭가스로 나와 있는 것이 그래서 지금 뉴스에 돌아다니는 거고요. 인터넷에. 그 다음에 에칭, 그 다음에 뭐냐면 또 하나가 오솔불에 있는 뭐 안 만든다. 저가의 뭐죠? 저순도의 그 에칭가스를 만드는 기업이다.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믿지 마시고 의심스러울 땐 어떡하라? 주식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기업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꾸 오보에 여러분이 현혹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솔브레이는 지금 2개월 뒤에 9월 달이면 증설한 것이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것을 100%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지원하는데 에칭가스를 갖다가 지원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발표를 하는 걸 봤습니다. 뉴스에서 나온 얘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들고 가야 될 것이냐? 자, 이건 그러면 일단 일본에서 많은 기업들을 말이죠. 일본 기업들의 뭐 스텔라라든지 이런 데서 가져오던 원자재들을 일본 반도체 소재 기업들한테 가져오던 것을 국내 중소기업에 가면 다음 분기부터는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니까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가는 거냐? 자, 그거를 한번 제가 복사를 해왔습니다. 이게 이제 6불화 부타티엔이었고 소성에서 반도체 에칭가스죠. 여기 불화수고요. 요거는 이게 또 뭐냐면 그냥 뭐죠? 출장도 무조건 셋. 그러다 저거, 보니까는 포토레지스트요, 액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폴리 오린 폴리유닛에. 그래서 이거 SKC에서 만드는 필름입니다. 자, 문제는 그럼 뭐냐?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 자, 오볼 같은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기업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돼요? 미래 가치가 커질 가능성이 큰 기업들은 이런 기업들은 미래 가치가 커질 수밖에 없죠. 삼성전자와 하이스에 납품하게 되면 당연히 실적이 개선될 거니까 펀더멘털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서 그런 기업을 흔들리지 말고 가는 거예요. 오늘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오보를 나와가지고 막 떨어뜨리게 되고 막 공매도 치고 그죠? 애널리스트가 무슨 이거 안 만든다고 저순도만 만든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리면 개인들은 또 놀래가지고 다 팔고요. 그죠? 알렉스님 어서 오시고요. 그죠? 이렇게 해서 그냥 위험하게 생각하지고 그러지 말고요. 기업을 믿었으면 그죠? 내가 적당한 비중을 지키고 매수해서 꾸준히 갖고 가다 보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준 거예요. 지금 당장 시장이 뭐 안 좋았다고 그러면 옛날에 뭐 IMF 때 아니었고 뭐 리먼 사태 때 대폭락이 나왔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여러분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죠? 내가 주식을 판 사람이 문제가 됐지 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은 다 그때 당시 그럼 삼성전자가 옛날에 IMF 때 14만원까지 날라가서 떨어졌었는데요. 지금 무슨 일이 있냐고요.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적인 거죠. 그죠? 이때가 1998년 폭락했을 때 99년에 어떻게 됐어요? 14만원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얼마 갔어요? 278만원까지 갔어요. 뭔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주식 수만 제대로 들고 있으면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게 좋은 기업은. 부실 기업을 매수해서 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부실 기업을 사지만 않는다면 여러분은 걱정할 이유가 없다. 망할 것 같지만 절대 안 망한다. 물론 이제 지금 일본이 수출 규제로 인해서 더 확대시키면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당장 우리나라가 망할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제2의 IMF가 오느냐 이렇게 걱정들 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그렇게 시시껄렁하게 끝났나요? 더 바닥에서도 올라온 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요. 여러분은 나라를 믿어야죠. 그죠? 우리 국민들의 성실성을 믿어야 되죠. 지금도 연구하고 하는 사람들은, 자, 그런데 이제 대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품질을 빨리 가져와서 빨리빨리 만들어가지고 빨리 내보내는 것이 기업 입장이지만, 그래서 중소기업들은 기술 개발에도 그것을 검증하려고 아지 않는 것이 대기업의 형태였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위기에 왔을 때는 이제 아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오히려 우리나라한테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최악의 경우도 역시 또 다른 기회가 온다는 것, 가장 위기가 왔을 때 가장 기회라는 것을 지나가서, 인생을 지나가서 보면 여지없이 오는데 사람들은 그 당장의 고통을 참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식도 여러분이 꾸준히 참았을 때 대박이 나는 거예요. 자, 삼성전자가 이렇게 못 갔을 때, 그죠? 3년 동안 못 갔을 때 이게 최고 실적을 달성할 때가 5조 달성입니다. 그죠? 5조 달성입니다. 영업이익 5조를 달성해서 너무 고평가됐다. 그래서 그때 기관하고 외국인 쏟아부었습니다. 그래갖고 몇 년 떨어졌어요? 무려 3년간을 조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2016년, 예, 2015년 제가 반도체 호경기가 돌아오면서 2015년 예, 12월 달에 기업의 쌀을 사라 제가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아무도 안 믿어줬습니다. 진짜로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어요? 원익 IPS가 275% 갖고 삼성전자가 6월 달부터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6월 달부터 주도적으로 나간 겁니다. 인생 음악 영화 강추합니다. 한편에 그러면 이 기회가 또 다른 기회가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현금을 일부 보유한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요? 주가가 폭락했으니까 기회 됐다가 어떻게 해요? 또 다시 살 기회가 온다는 거잖아요. 비가 오나?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죠? 예. 네. 아무도 사람들이 안 믿었죠, 그죠? 뿡뿡이 아빠님, 뭐요? 네. 숫자가 나와? 아이가 그러나?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가면서 또 다른 기회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최악의 기회, 최악의 시기가 여러분은 또 다른 호재의 기회가 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2008년, 2009년도 예, 리먼 사태에 폭락했을 때도 역시 다 죽는다고, 그죠? 증권맨도 돈을 잃고 자살하는 경우도 나왔고요. 그렇지만 그 위기는 또 다른 기회가 온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자. 자,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이 가져가야 될 것은 일부 현금을 보유하는 거, 그죠?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일단 일본이 이 여러 가지 상황을 더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는 것은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지금 문제가 됐던 거고요. 이거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 백색 국가를 제외시킨다는데 그렇게 되면 좀 더 경제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대비하고 현금 일부 보유하는 거 잊지 말자.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는 그래서 투자를 하면서 반복되는 실패의 고리를 끊어라. 제가 이 세 가지 원칙은 반드시 지키라고 그랬죠. 탐욕으로 모든 걸 간다고 해서 돈을 버는 건 아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주가 흐름이 어디로 흘러갈지 파악하고 투자 헤매도 남의 말을 듣거나, 그죠? 실시간으로 찍어주는 무료 춘자가 급등한다고 게시판을 둘러보고 있거나, 그죠?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를까 하는 고민한 투자자는 늘 이런 불행한 모피의 법칙이 지겹도록 따라다닐 거예요. 제 방에 이제 초보자가 오면 여지없이 하는 게 뭐죠? 사는 방법을 모릅니다. 주가를 쳐다보고 주가가 싸지기만 하면 무조건 사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전문가는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차트가 전부 100%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기업이익이 100%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도 100% 아니고 저것도 100% 아닐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윌리엄 오닐이 가장 여러분한테 정답을 주는지도 모릅니다. 기업 분석하면 일단 개인 투자자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럼 기업 분석을 해서 어떻게 투자한다는 거야? 왜? 개인 투자 대부분은 주식을 샀어도 오래 참고 가져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 전에 한번 제가 3년 들고 가라고 그러면 뭐라 그런지 알아요?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들고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요. 그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장기 투자 전문가보다는 트레이더 전문가가 엄청나게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또
자신만의 매매 원칙이나 노하우가 없다 보니까 막연히 감으로 시장에 뛰어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매매를 멈춰야 돼요. 그죠? 감으로 투자한다는 거예요. 전문가가 추천하면 그저 전문가가 100%니까 무조건 사면 된다는 거예요. 기업 분석도 안 합니다. 실제로 그래가지고 아 전문가님 지난번에도 금요일날 하는데 이거 추천받아가지고 이게 뭐죠? 뉴인텍? 아, 유상증자 나가서 유상증자한다고 팍 떨어졌습니다. 유상증자한다고 팍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추천하면 이거 나간다고 급등 나간다고 쫓아가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갖고 있다가 그냥 코피 터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무것도 배운 게 없으니까. 돈이 여기다 갖다 투자할 때면 사업이잖아요. 사업을 그냥 아무 데나 갖다 돈을 갖다 던져놓으면 지가 사업이 저절로 돼가지고 돈을 벌어주는가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요. 냉정히 말해서 그런 걸 당신을 도와줄 구원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한두 번에 성공할 수는 있죠. 그죠? 한두 번의 성공이 여러분은 오히려 과도한 자신감으로 인해서 치명적인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특히나 초보자들은요. 그죠? 과거에 자신이 가졌던 모든 마인드나 잘못된 투자 습관을 철저하게 버리는 훈련을 가져야 돼요. 실제로 보면 제 방에 와서도 그 공부를 한 사람은 잘 되는데, 그죠? 공부가 안 돼 있는 사람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뭘 사야 되는지도 일단 모르고요. 첫 번째, 천천히 사라고 그래도 급하고요. 그죠? 아무 때나 몰래 또 급등 나가니까 쫓아가서 나 고백합니다. 올라가니까 쫓아가서 급등 나가니까 내가 사야 될 것 같다. 저거 더 나갈 것 같으니까 쫓아가서 삽니다. 사지 말라고 신신당부라도 삽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이실직고합니다. 제가 몰래 샀거든요. 사지 말라고 그랬죠. 사는 방법을 몰라요. 파는 방법은 말할 것도 없고 사는 방법을 몰라요. 이렇게 급등 나가면 반드시 이렇게 조정 오는데도 불구하고 급등 따라가서 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전문가니. 또 전문가들도 투자자들한테 급등 나가면 내일 당장 간다고 급등 쫓아가서 사게 만들어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쫓아가서 사요. 떨어지면 어떡해요? 손절! 이러지, 손절. 그러니까 여기 와서, 아유, 전문가님 너무 아파요. 어떻게 해요? 손절 못 했는데요. 손절 못 했는데요. 꼭, 그죠? 급등 나가면 쫓아가서 꼭 사요. 그죠? 그리고 또 부채질을 하죠. 빨리 사야 된다고. 빨리 사야 된다고. 급등 나가고 쫓아가지 않으면 못 산다고. 여지없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서 꼭대기에서 사가지고 장기 투자한다고 들고 왔다가 손실을 커지니까 손절도 못하고 왜? 질렀거든. 한꺼번에 막 5천만 원 1억씩 질러놓으니까 이게 당장 10% 빠지면 1천만 원 손절해야 되는데 어떻게 손절을 해요? 못하니까 그냥 어거지로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가 돼버립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 자르지도 못하고 자르면 다른 종목 가야 되는데 갈 줄을 모르잖아요. 뭘 사야 되지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또 아픈 거, 또 아픔을 또 당하는 거. 왜 깎아준다고 그러는데도, 그죠? 봐요. 올라갔죠? 따라가야 됩니까? 깎아주잖아요. 올라갔죠? 깎아주잖아요. 뭐 깎아줄 때 사지. 꼭 올라갈 때 사요. 그래놓고 손절 못하니까 쩔쩔매. 왜 손절을 왜 해야 될 거예요? 처음부터 손절하지 않을 종목을 매수하면 아무 문제 없다. 기다리면 때가 오면 그것이 다 수익을 주한다. IMF 때 제 친척 한 분도 동화건설을 샀습니다. 2천만 원 샀습니다. 깡통 났습니다. 얼마까지? 5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1,500이 날아갔습니다. 다시 이제 IMF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유상증자고 또 샀습니다. 나중에 그게 얼마가 됐냐면 5천만 원이 된 거예요. 기업이 망하지 않으면 여러분을 돈을 더 많이 벌어준다는 사실은 시간이 경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팔아버려갖고 여러분이 그죠? 손절하면 정답인 것처럼
수많은 지금 그 전국에 있는 전문가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손절. 손절에서 구멍 날리는 게 왜 날릴까요? 쫓아가서 급등 따라가서 매수했잖아요. 그 떨어지니까 어떻게 손절시켜버리죠.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 손절만으로 해서 돈을 엄청나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다른 종목 가는데 또 10% 떨어지면 또 손절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또 손실 커지죠. 또 다른 종목으로 옮겨갔습니다. 다행히 올라가서 돈을 벌었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손절해야 되나요? 손절하면 어떻게 해요? 또 날아가죠. 이렇게 해서 9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걸 철두철미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 방에도 두 분이나 와 계세요. 전문가를 다섯 명을 따라다니다가 손절하다가 7,500을 날렸대요. 왜 그러는 거죠? 잘 모르니까. 급등 나간다고 쫓아가서 했죠. S맥 같은 경우도 또 질러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질렀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엄청나게 손실. 말을 안 해요. 전문가님 말 못합니다. 왜? 질렀거든. 이게 나가니까 더 나갈 거라고 질러버렸거든. 왜? 질러라고 그러니까 질렀지. 그죠? 그렇게 여기까지 떨어지니까 너무 아프니까 말을 못합니다. 돈 너무 많이 날렸습니다. 5억을 까먹었대요. 여러분이 이렇게 투자해서는 다 죽습니다. 그 기업이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라 그러면 부실 종목에다 매수해서 질러라 그런 거 갖다 질러가지고 전부 다 돈을 까먹고 앉아있어요. 잘 모르면 어떻게 해요? 세 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켜라. 비중의 원칙, 분산의 원칙, 자금 관리 원칙을 반드시 지켜라. 안 지킵니다. 떼돈 본다고. 그죠? 과연 그렇게 됐을까요? 철저하게 스스로 결정하고 고독한 싸움이 해도 이기기 어려운 게 시장이에요. 왜요? 공매도를 장난 아니게 치거든요. 얼마나 심하게 치느냐? 여러분이 확인을 안 하죠. 제가 그걸 한번 보여줄까요? 오늘도 떨어뜨리나요? 조금 반등해주네요. 하나 볼까요? 셀트리온 하나만 봅시다. 자, 이날 볼까요? 이날 무슨 일을 벌린지 한번 보자고. 공매를 가보면, 예, 언제죠? 예, 7월 9일입니다. 7월 9일입니다. 7월 9일 날 대차일별 종목별 공매도를 보면 7월 9일 날 얼마를 팔아요? 거래량이 147만 주가 거래되고요. 공매도 비중이 얼마요? 19%, 29만 3,700주를 내다 팝니다. 돈이 얼마일까요? 공매도 거래 대금이 무려 56억인가요? 이게 얼마요? 만 원이니까. 만. 569억이죠. 569억을 쏟아 부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깁니다. 그럼 이렇게 공매도 쳐가지고 569억을 갖다 내리 쏟아 부어버리는데, 예? 여러분, 어떻게 이걸 이기냐고. 이게 시장인 거예요. 공매도 생각은 안 해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시장은요. 그럼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비중 지키는 거잖아요. 아직까지 추세 전환을 못했잖아요. 안 사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하죠. 아직 때가 아니다. 그죠? 자, 이렇게 공매도를 쏟아 부는 거예요. 올라가는 척하다 그냥 공매도를 내리 쏟아 부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관 외국인이 하는 짓거리들이에요. 여러분은 이기기 위해서는 어떡하냐. 비중 지키고 맞짱 떠야 되는 거죠. 언제 사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파트론이 많이 빠졌죠? 파트론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죠. 다 떨어질 때는, 장대 음봉을 떨어뜨릴 때는 공매도로 40억, 50억, 35억씩 그냥 내리 쏟아 부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보세요. 여러분이. 이런 거를 한 번도 확인 안 해봤죠? 전문가도 확인 안 해주죠? 그죠? 7월 1일 날 한번 보시죠. 7월 1일 날 공매도가 얼마예요? 35만 주랍니다. 그죠? 대금은 얼마예요? 57억을 쏟아붓습니다. 실적이 나쁜가요? 제가 좋다고 그랬죠. 분명히 좋은 기업이다. 기업의
영업이익은 제가 여러분이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영업이익이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요즘에 제가 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시는 전문가들도 있더라고요.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을 해봐요. 무슨 뭐 순이익이 어쩌고 단기순이익이 어쩌고저쩌고 뭐 수많은 얘기할 거예요. 단기순이익이 어쩌고저쩌고 뭐 성장가치가 어떻게 됐대고 뭐가 그러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가장 핵심은 뭘까? 당연히 수익가치죠. 수익가치 커지기 위해서는 뭐예요? 영업이익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영업이 꾸준히 성장한다면 여러분이 뭐가 두려운 거예요? 이것만은 천기누설이라 천기누설 중에 천기누설이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그걸 여러분이 안 지키기 때문에 깡통 나는 거예요. 영업이익도 못 나는 무슨 뭐 이상한 뭐 그죠? 뭐죠? 세기상사? 에? 이게 돈을 벌어준다고 여기 와서 이 상한 까먹겠다고 달라붙는 사람들이 뭐예요 다? 결국은 다 박살나는 거예요. 돈을 버냐고요. 차트 보고 뭘 해보겠다고요? 차트 보고 뭘 해보겠다고요? 이 영업이익을 내요? 뭘 내요? 아무것도 3년 연속 적자 기업에 그죠? 6월 3년 까먹고 있고요. 뭐 여기다 왜 투자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또 오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여러분이 살아남고 종잣돈을 지키기는 길만큼은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남아서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게 핵심이 뭐냐? 영업이익이라. 제가 유튜브에다 올렸잖아요. 어떻게? 자, 보시죠. 진짠가 아닌가. 나오잖아요. 딱 홈페이지 딱 들어가면 영업이익이 폭발하는 기업을 매수하라. 이게 바로 주식 투자의 핵심 기법 중에 핵심 기법이다. 그죠? 그렇게 가르쳐줘도 여러분들은 아직도 몰라요. 그러면 이런 걸 들고 있었을 때 나는 떨어지면 어떡할까요? 네 맘대로 해. 난 돈 잘 버는 기업에다 그냥 동업했어. 안 팔아. 손절? 안 해. 그럼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기관 외국인이 공매도 난리치고 별짓 다 해도 결국은 사서 끌고 올라가야 됩니다. 쇼커버링은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이길까요?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한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고독하지만 그래서 투자는 아무도 여러분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전문가가 여러분을 다 돈 벌어준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아무리 명성이 유명한 전문가도 여러분을 다 돈 벌어줄 수 없습니다. 이것만큼은 확실한 거죠. 투자는 결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스스로 홀로서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판단하고 매매할 준비를 갖춰야 돼요. 그랬을 때 전문가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자신의 실력이 커졌기 때문에 종목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매수했을 때 돈도 따라오는 겁니다. 두 번째, 주변 사람들이나 친척, 친구, 형제, 특정 종목에 대한 정보나 첩자를 제공해도, 첩보를 제공해도 여러분은 현혹되지 말고 초연해야 됩니다. 야, 그런 말 나한테 얘기하지 마. 알았어? 고맙다, 정보 줘서. 그러고 끝내야 됩니다. 세 번째, 자신의 성격에 맞는 투자 방법을 모색하고 투자보다 우선 공부부터 하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가장 단순한 투자 방법을 하라면 템플턴 보고 다 제끼고 저는 차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식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돈을 벌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가르쳐주세요. 이건 실제로 일본에서 있던 일입니다. 일본 유튜브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일본의 어떤 A라는 사람이 돈을 벌었는데 어떻게 벌었습니까? 기자가 질문하니까 저는 한 가지뿐이 안 봤습니다. 뭘 봤는데요? 기업이라는 것은 영업이익이 중요하잖아요. 영업이익이 중요하니까 영업이익을 잘 내는 것, 매년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을 매수해서 돈이 엄청나게 벌리더라고요. 이건 천기누설의 천기누설입니다. 이걸 가르쳐주는 전문가도 별로 없어요. 차트로 돈을 벌어줬다고요? 예. 가장 간단하고 가장
가장 쉬운 방법이고 여러분이 평생 잊어서는 안 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훌륭한 연주도 비결도 재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연습의 결과 있는 것처럼 피 같은 소중한 돈을 갖다가 투자해 놓고 많은 공부와 연구, 분석, 훈련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자문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다 돈을 갖다가 사업을 벌렸습니다. 한 번도 나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이 기업이 돈을 진짜 잘 버는지 사기 전에 조사해야 되는데, 그죠? 사기 전엔 조사도 안 해요. 주가만 조금만 떨어지면 그냥, 아, 전문가님 지금 살 자리 아닌가요? 아닙니다. 기다리세요. 그러면 아직도 안 됐나 보네. 그럼 왜 나는 그걸 살 자리로 생각하는 거지? 아, 사고 싶은데 지금 째려보고 있습니다. 뭘 째려봐요? 그랬더니, 뭘 째려봐요? 황금 세련님도 그죠? 뭘 째려봐요? 그랬더니, 아, 살라고 지금 계속해서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랬어. 아직 때 안 됐어. 기다려요. 사는 방법 아직도 모르죠? 그랬더니, 아, 차트를 아직 볼 줄 몰라요. 그럼 기다려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또 갑니다. 그러면 종목들 한번 볼까요? 자, 솔브레인. 우리는 여기서부터 매수를 들어갔죠. 첫날부터. 추가 매수,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떨어지거나 말거나 들고 가자.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이런데 떨어지나 말거나 들고 가라. 끝난 거 아니다. 그쵸? 끝난 거 아니다. 왜? 솔브레인이 2개월 후에 9월 달부터는 공장 증축으로 인해서 뭔 일이 벌어져? 원료는 어디서 사옵니까? 일본의 저순도를 사오거나, 그죠? 예. 또 중국에서 사왔는데 이제는 일본의 저순도도 수출 안 해준다면 어디서 사와야 돼요? 중국에서 원료를 사오면 되거든요. 이것이 원료 사오는 거예요. 솔브레인이. 중국에서. 그래갖고 뭘 만들어요? 고순도. 99.9999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납품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 생산 라인에 들어가 있다는 것으로 평가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일본에서 수입하는 수입 대체를 해야 되니까 전체로 이제 양을 늘려서 공장 증축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빠른 속도로 생산 라인을 늘리겠죠. 일본에서 수입 안 오니까 재고 확보한 건 쓰고, 그죠? 서서히 생산 라인을 늘려가지 않겠어요? 왜? 전 작년 2017년 11월 2일 날 우리 유료원들한테 저는 이미 매수 가담시켰습니다. 왜? 삼성전자가 제3자 배정으로 100억을 투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바볼까요? 이것은 삼성전자가 100억을 투자할 때는 기업에 대한 자기와 반드시 중소기업이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00억을 투자했겠죠. 그래서 매수 가담을 시켰던 종목입니다. 이것이 애칭가스입니다. 그죠? 애널의 오버로다가 막 시장을 막 흐려놓고 막 난리 쳤습니다. 솔브레인 납품 안 한다, 헌다, 뭐, 저순도다, 뭐. 여러분,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잘 모르면 무조건, 잘 모를 때는 주식 담당한테 전화해서 확인하는 게 좋은 겁니다. 두 번째. 뉴인텍 아까 말씀드렸죠. 금요일 날 유튜브 방송하는데, 저녁에. 전문가님, 이거 추천받아서 샀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유상증자 한다고 해서 떨어졌는데. 이게 유상증자 때문에 떨어진 겁니까? 한번 분석해 봅시다. 제가 그랬어요. 아마 올라가 있을 거예요, 유튜브에. 자, 뉴인텍. 제가 그랬습니다. 이 기업이 뭔 일을 벌렸는지 한번 보죠. 돈 보입니까? 예, 3년 연속 적자 기업에 유보율 다 까먹었어요. 유보율이라는 게 뭐예요? 자, 유보율하고 유보금은 달라요. 유보율이라는 건 뭐죠? 기업이 돈을 버는 영업잉여금 플러스 기업이 상장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자본잉여금을 합친 것을 자본금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유보금이에요. 유보율이라는 거예요. 그럼 유보율을 다 까먹었다는 건 뭐세요? 유보율을 다 까먹었다는 것은 그 기업이 영업잉여금도 없고 거기다 다음에 자본잉여금까지도 다 까먹고 이제 자본잠식 시작됐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자본금보다 돈이 자본잉여금과 영업이익이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볼까요? 큰일 났다 저거.
그러면 보나마나 감자지 뭐 볼 게 뭐 있어. 제가 그랬더니. 그럼 한번 공시정부 가볼까요? 왜 빨리 팔고 도망가 있어야 될지. 자본금이 270억입니다. 자본총계가 141억 반토막 났습니다. 자, 이거 다 까먹으면 유보율도 하나 더 없겠죠. 마이너스 되겠죠. 그럼 반토막 났으면 관리정보 넘어가죠. 관리정보만 넘어가려고 안 넘어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감자해야죠. 감자. 따라서 얼마야? 3대 1 감자 공시정부에 나오겠죠. 뻔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런데 공부 안 하고 뭐 주식 투자한다고요? 네? 감자 결정. 자, 3대 1 감자. 그죠? 2700만 주가 900만 주로 떨어진다. 그 다음에 돈 없으니까 어때요? 증자해야 되겠죠. 그럼 유상증자 결정. 꿀벌입니다. 이게 기업들이 하는, 부실 기업들이 하는 짓거리들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그냥 전문가가 추천하면 사나요? 네? 내가 공부를 했어야 이런 걸 피할 수 있잖아요. 이런 종목을 해서 깡통나질 않을 수 있잖아요. 포트폴리오 꿀벌입니다. 어서 오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부가 필수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장을 여러분이 이겨내는 방법은 결국 이런 부실 종목을 추천했을 때 여러분이 안 사야 되는 거거든요. 좋은 종목을 추천해도 떨어지는 판인데 부실 종목을 사서 무슨 돈을 벌 생각을 해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죠. 그래놓고 장기 투자한다고 들고 가니까 어떻게 돼요? 깡통으로 가는 지름길이지. 그죠? 깡통으로 가는 지름길이. 그런 거 갖지 말라는 거예요. 신신당부하니까. 안타까우니까 제가 뭐라 그래요?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라 그러면 그냥, 그죠? 오늘도 돈 버는 기업은 안 하고, 그저 부실 종목이다. 급등상한가 간다고 따라갑니다. 삼성물산. 자, 제가 분명히 끊임없이 얘기해서 신규 상장주, 상장 종목 시초가를 돌파하고 나면, 그 다음에 추세 이탈할 땐 빨리 자르고 도망가라. 한없이 흘러내리지. 또 떨어졌나요? 그쵸? 삼성바이오 산다고 또, 네. 우리 유리원이 그래서, 아직 때가 아닙니다. 제가 그랬어요. 때가 아닙니다. 삼성바이오 때입니까? 지금? 삼성바이오 때려잡고, 이재용 부회장 때려잡으려고 그러는 것이 검찰이야. 삼성전자 때려잡으면 우리나라는 가난해지는 건 뻔히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그런데 하는 짓이 그렇게. 자, 삼성전자가 이번에 무슨 일을 벌렸죠? 예? 무슨 일을 벌렸죠? 자, 중국에 있는 첫 번째 그 반도체 공장 하나가, 스마트폰 공장 하나가 천진 공장, 텐진의 공장 철수했죠? 두 번째 남아있던 후이저이, 광동성에 있는 후이저이 공장 역시 철수합니다. 그럼 어디로 갈까요? 바로 미국으로 갑니다. 참 심각해요. 우리나라에 투자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투자할 여건을 안 만들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하고 더 많은 저기 근로자들을 해야 되는데 왜 미국으로 자꾸만 가는 거예요? 심각하잖아요. 대한민국 정책이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기업을 살리려고 하는 거죠. 돈 뺏어갈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럼 되나요? 기업이 어떤 기업들인데. 삼성바이오 지금 추세가 계속 이틀었는데 아,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지금 사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모릅니다. 지금 계속해서 추세는 하락 중이니까 아직 때가 아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기준을 모르니까 배우는 그냥 많이 깎아주면 들어가면 이렇게 많이 깎아주면요. 굉장히 싼 줄 알고 쫓아가서 사요. 또 급등 나가면 나만 빼놓고 갈 것 같으니까 쫓아가 샀다가 무너지면 손절. 아, 빨리 사세요. 지금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쭉 떨어지면 아유 손절. 이게 뭐예요 이거. 아, 왜 그러는 거예요. 자, 또 봅니다. 또 뭐죠? 때가 아닙니다. 센트리온도 아까 봤으니까. 그죠? 공매도 치면서 흔들어 버렸죠? 자, 실적이 좋으면, 실적이 좋아도 공매도 세력들은 돈 갖고 장난치는 겁니다. 생각을 상상이 돼요. 500억을 쏟아부는데 내가 이길 수 있는 사람, 여기 개인 투자자는 78명이 오셨는데, 500억 이상을 갖다 쏟아부는데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비중을 지켰으면 돌아버리면 되죠. 그래, 기업이 실적이 좋아진다면 나는 안 팔어. 지가 떨어뜨렸다 올라오겠지. 근데 실적이 점점 나빠질 땐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두지를 않지요. 누가 놔두질 않을까요? 수급이 왜 들어오는 거예요? 기업의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것 같으면 수급이 더 들어오지요. 실적이 나빠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더 두드러 패지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못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이에요. 시장이 안 좋을수록 더 많이 패. 연기금까지 두드러 패. 연기금도 어떻게 해요? 주식을 환매를 해버려. 그러면 개인이 어떻게 이기는 겁니까? 도대체. 에? 수백억씩 환매를 해버려갖고 주가를 떨어뜨리고. 제정신이 없는 인간들이에요, 지금. 지금 시장이 그렇게 무서운 곳입니다. 아무거나 투자한다고요? 다 돈 번다고요? 자, 도전 비전. 끊임없이 얘기했지만, 우리는 아직 안 팔아도 될까요? 예. 더 가야 될 것 같은데. 실적이 개선되면 또 가죠. 참 무섭습니다. 오늘 뭐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참 대단합니다. 오늘 또 올라갔네요. 미쳤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참아요? 전문가님, 혼자나 참으세요. 이건 어떻게 참아요? 템플턴도 못 참아. 그죠? 진짜. 그래도 참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 대단한 거죠. 템플턴도 못 참아. 자, 또 갑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 2016년 4월 달에 법제정부 빅데이터 법을 만들고 9월 달에 뭐죠? 시행되면서 강원대 서버를 1000억을 들여서 만들었죠. 그런 것이 지금 빅데이터가 가고 있어요. 얘도 가지만 아프리카도 다 같이 빅데이터니까 가지요. 아프리카 TV. 어이구, 아프리카 TV도 벌써 여기서 추천해줬는데 이만큼 나와서 빠지지도 않죠. 안 팔어. 나 안 판다고. 그죠? 자, 갑니다 또. 또 뭐예요? 네. 이러고 샀지. AIBT 여기서 뭐 상한가 나간다고 쫓아가서 빨리 사라. 급해. 빨리 사. 안 사면 놓쳐. 그래갖고 떨어지니까 또, 그 다음에 또 뭐, 물타기 하라. 어떤 분이 여기서 무료방송 하는데, 전문가님 나 5천만 원 날렸습니다. 왜요? 물타기 또 했습니다. 나만 아는 정보입니다. 나만 아는 정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전문가가 나만이 아는 정보를 그렇게 얘기하면서 매수를 시켰다면 이건 심각한 위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걸 속고 있어요. 세상에 나만 아는 정보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전문가 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디요? 내가 있는 대로 돈 다 사다가 떼돈 벌고 유유히 떠나면 돼요. 시장. 뭐 힘들게 시장에서 전문가라고 있어요. 나만 아는 정보가 있다는데 그러면 끝난 거죠. 근데 그런 말들에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가더라고. 지금은 엑소원에서 떠났지만 여러분이 정말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라. 정말 이 기업이 돈을 버는지 한번 보자. 그걸 보고 여러분이 사라는 거예요. 저는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장기 투자로 간다면 AIBT가 정말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줄 종목인지 한 번이라도 기업을 분석하라는 거예요. 돈을 벌고 있는지 한 번만 보라는 거예요. 안 벌면 안 사면 되는 거예요. 돈을 벌기 시작할 때 사도 늦지 않아요. 이걸 명심하라는 거예요. 돈을 봅니까?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사야죠. 유보드 다 까먹고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럼 좋아질 때 사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사드라는 거예요. 그런 말에 속아서 사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때서야 5천만 원 추가 매수했습니다. 뭐 여다 대고 5천만 원 추가 매수할 종목인가요?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신신당부하고 싶은 것은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해 여러분이 종잣돈을 지키면서 살아남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을 추천할 때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기업 분석을 해보고 그럼 기업 분석을 모른다고? 회계학원이라도 가세요. 예? 제가 전에 한번 만난
의사가 그러더라고. 전문가님, 나는 사실은 젊었을 때 내가 회계학원에 가서 3개월 강의를 들었어요. 20년 만에 얘기하더라고요. 저하고 사귄 지 20년이 넘었는데 1998년에 만났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제 만나서 제가 아쉬울 때는 이제 이 치료하러 가는데 그걸 20년 만에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31살 때 회계학원에 가서 재무분석을 배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필히 배워야 되죠. 나는 그런 거 모릅니다. 그럼 영업이익이라도 보는 거. 지금 인터넷에서 너무 잘 가르쳐주죠. 그러면 최소한도 영업이익을 잘 내는 기업, 3년 연속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을 사면 그게 뭐예요? 에? 그게 뭡니까? 수익가치가 커지는 거잖아요. 수많은 가치라는 얘기를 많은 주식 전문가들이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뭘 얘기하죠? 수익가치. 두 번째 성장가치. 세 번째 자산가치. 네 번째 뭐 청산가치. 자산가치나 청산가치나 같은 말이에요. 장부가치 다 같은 말인데 따로따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참 엉터리가 많아요. 유명 전문가들도 그걸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청산가치, 장부가치, 그 다음에 뭐죠? 자산가치, 순자산가치 다 같은 말인데도 자본총계 같은 말인데도 다르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참 그런 거 보면 제가 야 정말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어제 잠깐 유튜브를 딱 듣다가 야 청산가치는 뭐 다른 거고 아니 장부가치는 다른 겁니까? 장부에 기록됐으니까 장부가치고 그죠? 자본총계가 장부가치고요. 순자산가치가 장부가치고 자본총계고 이런 걸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걸 저걸 보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참 황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 가치 투자라 그러면 몇 가지가 있냐면 수익가치, 장부가치, 아니요 성장가치, 그 다음에 뭐죠? 자산가치, 그 다음에 또 나눈 것은 이제 뭐죠? 배당가치, 또 나눈 것이 상대가치 이렇게 다섯 개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머지 뭐 장부가치니 뭐 청산가치니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그죠? 주가는 언제나 떨어질 수 있어요. 그죠?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이 그러니까 분할 매수 가야 되는 거예요. 중장기로 보고요. 이해 가세요? 제가 카카오에서 저기서 얘기했나요? 유튜브에서? 네. 황금세례님한테 제가 추천해준 적 없는데요. 자, 그 다음에 황금열매님 어서 오시고요. 자, 모든 것이요. 주식이라는 것을, 그죠? 그냥 쫓아가서 그냥 사면 다 돈 버는 거. 주가는 항상 이게 갈 것 같으면 조정 들어오고, 내가 샀는데 더 나갈 것 같아서 샀더니 떨어져 버리고. 그럼 이걸 딱딱 올라가는 걸 맞출 수 있는 전문가가 세상에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예? 동전의 양면처럼 오늘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걸 정확히 내일은 올라갑니다. 모레는 떨어집니다. 이걸 알 수 있는 전문가가 세상에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좋은 기업을 분할 매수해서 가서 이기는 길로 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왜 전문가 추천하는데 아니 유명 전문가 추천해 주가가 떨어집니까? 그게 전문가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유명 전문가 추천하면 그거 다 갑니까? 그걸 어떻게 맞춰요? 아무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업이 돈을 잘 버는 기업에 동업한다는 생각으로 분할 매수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런 걸 안 배웠잖아요. 무조건 전문가가 추천하니까 100%입니다. 무조건 올라가니까 내일 쫓아가서 사야 됩니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황금사례님 이제 이해가요? 아 그래서 분할 매수구나. 3 내지 5에 걸쳐서 제가 이따가 예, 저걸 보여주겠습니다. 템플턴이 어떻게 가는지 그 초보자들을 올 때 어떤 식으로 매수해야 되는지 방법을. 자, 두 번째 LG 디스플레이.
그러면 이런 거를 우리가 살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는 거죠. 소형 OLED 기술이 없어서 주성 엔진이랑 합작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주가가 급락하고 있었죠. 이때가 작년인가요? 아니, 2017년이죠. 2017년에 삼성 디스플레이로다가 애플이 그 다음에 고객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얘는 LCD가 가장 많기 때문에 LCD를 이제 생산 중단한다고 그러죠. 금년인가 내년부터는 LCD 스마트폰을 애플이 전면 생산 중단입니다. 그럼 LG 디스플레이가 돈을 많이 벌었던 것을 이제는 OLED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죠? 그것을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가져가니까 얘는 소형 OLED 기술이 없어서 어떻게 됐어요? 애플에 납품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폭락이 시작된 거예요. 적자가 지금도 이번에도 상당히 크더라고요. LG 디스플레이가 적자가 뭐니까 얼마예요? 3,683억의 적자가 나왔어요. 2분기 실적이. 그러니까 이걸 둘이는 여기서 제가 빨리 팔고 도망가야 됩니다. 위험합니다. 자, 만약 추세를 이탈할 때 과감하게 털고 가시죠.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떨어지고 실적까지 중국 갔는데도 실적 경제죠. 그러면 이제 LCD의 70%를 차지하던 것들 어떻게 OLED 기술을 이전하기 위해서 뭐죠? LG 디스플레이가 파주 공장을 갖다가 1.5세대 OLED 패널 생산 라인에 3조 원을 투자한다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에칭가스가 일본에서 수입해오는 거 안 했을까요? 이번에 뉴스 오늘도 나오는 거 보니까 LG 디스플레이는 벌써 일본이 그렇게 할 거를 예상해서 이미 준비가 다 끝났다고 지난번에 한번 사장이 나와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최종 점검만 남았다. 발표만 남았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펀더멘털이 안 좋을 걸 생각해서 여러분이 투자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오늘 주가가 올라가고 내일 떨어지고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럼 좋은 종목이 펀더멘털 나빠지니까 아 이건 팔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투자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두 번째, 탐욕과 공포를 이기는 투자자가 되라. 지금은 어떻게 온통 공포에 속들어 있죠. 아 이제 망해서 대한민국은 시장이 망해서 어떻게 간다? 틀림없이 IMF가 터질 것이다. 전문가들이 실제로 그러죠. 그죠? 대폭락이 와서 IMF 갈 거다. 그거는 알 수 없어요. 그죠? 옛날에도 미네르바가 한번 사건을 터뜨렸죠. 그죠? 500포인트 간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엄청나게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대폭락한다 그러면 그거에 열광적으로 달아붙습니다.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말고 내가 진정으로 사고 있는 종목이 돈을 버는 기업이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 안 보죠. 인간의 탐욕은 끝도 없어요. 10번 성공하고도 11번째는 탐욕과 공포심으로 인해서 절망과 좌절에 빠지는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내가 10번 잘 성공했습니다. 단타를 하다가 11번째 몰빵하다가 깡통납니다. 경험이 있으신 분 한번 3번 한번 눌러보시고 실제로 제 친척도 열심히 열심히 그죠 열심히 열심히 단타 치다가 그죠 열심히 열심히 돈을 모아갔어요. 그래서 참 돈이 벌리는 재미가 쏠쏠했죠. 그런데 이게 욕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오랑지가 알렉스님도 경험 있어요. 한 입에 톡 털어놓습니다.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템플턴도 마찬가지였으니까 탐욕으로 인해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는데도 기업의 가치는 분석하지조차 않은 채 더 먹을 게 있다고 쫓아가는 매수를 하게 되고 하루도 사고팔기 하지 않으면 돈을 벌지 못할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바로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죠? 탐욕의 징검다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게 누구예요? 시장이에요. 조울증에 걸린 환자처럼 미스터 마켓이 여러분을 마음대로 흔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템플턴이 여러분들한테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라는 거예요. 세 가지 원칙을 지켜라. 기본이다. 이걸 안 지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단타에서
몰빵을 안 했으면 분명 자금 관리의 원칙에 따라 분산의 원칙에 따라서 비중에 지켰으면 여러분이 그걸 깡통날 수 있을까요? 종잣돈은 지키고 있었겠지. 그 열심히 벌다가 모이니까 한 방에 대박 칠가고 몰빵했다가 깡통. 비중의 원칙 어겼죠. 분산의 원칙 어겼죠. 자금 관리 원칙 어겼죠.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종목이 좋은 종목이라는 걸 확신했을 때는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 분할 매수로. 분할 매수와 물타기는 뭐가 다르냐? 가장 큰 차이가 해당 종목이 추세가 상승하는 종목인지 아닌지, 추세가 하락하는 종목인지가 틀리는 거예요. 너무 쉽죠? 물타기는 추세가 하락하는 종목을 사는 거고, 추세가 우상향하는 종목을 사는 것은 분할 매수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있죠. 절대로 여러분은 역배열 살라고 애쓰지 말죠. 그냥 정배열만 사서 먹어라. 그래도 여러분은 돈을 번다. 그러면 대번에 또 유튜브에 있는 많은 전문가들이 그러겠죠. 저 템플턴 헛소리 삑삑한다. 그러니까 역배열을 사야 돈을 많이 번다. 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은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정배열을 사서, 정배열을 왜 정배열을 사라고 그러는 거냐. 주가가 정배열을 갈 때 차트를 정배열을 갈 때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올라가려는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역배열에는 올라가는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배열을 사서 정배열을 꺾으면, 역배열로 돌았으면 여러분은 자르라는 거예요. 안 지킵니다. 이 평선이 역배열이 되었다는 것은 종목을 매수했는데 하락해서 추가 매수하는 것이 물타기고, 이평선이 정별되어 있는 종목을 매수하는데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조정을 받으면서 추가 상승할 때 매수하는 것을 피라미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주식 물타기는 실패로 가는 지름길 중에 하나지만, 제시 리버모아나 니콜라스 다비스 박스 이론이나 그 다음에 버나드 바르크나 미국의 유명한 투자 전문가들 하나같이 하는 방법이 뭐예요? 피라미딩이잖아요. 개인 투자를 딱 하나같이 하는 거지 뭐예요? 물타기잖아요. 대번에 떨어지는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현대로템이었습니다. 제가 예, 카카오에다가 옛날에 다음이었었죠. 거기다가 종목 진단을 끊임없이 해줬습니다. 무려 1400개를 했습니다. 지금도 남아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기서 떨어질 때 제가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파세요. 자, 매도 나갑니다. 매도. 매도하세요. 또. 자, 38,000원에 매도. 또 28,000원에 매도. 2만원에 매도. 왜 매도를 강조 계속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매도가 아니라 추가 매수하려는 거예요. 분할 매수를 해서 싸게 사면 이것이 돈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딱 투자자들이 뭐라고 하죠? 나에게 딱 맞는, 그죠? 자기가 추가 살라고 그랬는데 지식인이 있다가 나보고 빨리 물타기 하려니까 아유 나에게 딱 맞는 진단이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채택하면서 매수했겠죠.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이 무식한 일을, 그죠? 저는 여기다 대고 그랬습니다. 이 기관이 주관사가 이걸 날릴 때 금액이 16,500원입니다. 왜 그러면 이걸 팔라고 그랬을까요? 생각을 해봐요. 상식적으로 멀리 생각하지 마요. 기관이 왜 이렇게 쏟아부었을까요? 외국인들은 잠깐 팔고 나서 나머지 그냥 들고 있었죠. 왜? 보호예수에 걸렸겠죠. 그러면 얘 기관들이 왜 이렇게 팔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16,500원에 봤는데 엄청난 주관사가, 그죠? 주식을 배분해 줄 거 아닙니까? 각. 그죠? 배분해 주겠죠. 외국인한테 얼마, 누구한테 얼마, 어떤 펀드의 증권사에 얼마, 배분해 주겠죠. 애들이 봐볼까요? 아니, 16,500원에 받았는데 4만원이 넘어갔는데 안 파는 바보가 어딨어? 수백억이 생기는데. 아니, 수천억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바보가 어딨어?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계속 진단해도 안 믿어요. 안 믿죠. KTX가 얼마나 좋은 건데.
그때 나올 때만 해도 2013년 KTX 나올 때만 해도 난리 났었죠. 이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자, 제실이 뭐 철칙처럼 물타기를 꼭 해야 된다면 언제 할까요? 분산 투자가 돼 있는 상태에서 해라. 두 번째, 자기 투자한 기업이 속한 산업군에서 장기간 경쟁력 있는 영업을 시연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물타기를 해라. 세 번째, 투자한 기업의 재무구조가 건전한지 살펴보고 많은 시간을 버틸려면 기업의 오랜 생존 역사와 장기적인 전망이 양호하다는 전제 조건을 했을 때 여러분이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투자를 중요시하는 이채원 씨가 칠성사이다를, 지금은 이제 롯데칠성이지만 칠성사이다를 26만 원에 샀다가 19만 원인가 월가로 떨어졌을 때 나중에 물타기를 하죠. 아무리 분석해도, 가치를 분석해도 너무 싸고 이 기업으로 돈 버는 속도로 봤을 때 앞으로는 분명히 전망이 있다. 그래서 물타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공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채원 씨가 유명해진 거죠. 여러분 언제 해야 되는지를 공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그냥 주가만 떨어지면 그거 물타기하면 빨리 본전 찾을 거라고 생각해서 물타기를 한다는 사실. 이것만 여러분이 지켜도 이길 수 있어요. 또 갈까요? 뭐야요? 자, 반복되는 실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해야 되고 탐욕과 공포를 이기기 위해서는 주식을 매수할 때도 끈질기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좋은 기업을 매수하고 기다리면 수익으로 답해준다고. 아유, 전문가님 기다리다 쭉 떨어지면 에이 팔아버려야지. 안 갈 것 같아. 내가 판단하는 게 안 갈 것 같아. 아, 정배열 얼마나 좋아. 정배열 샀으니 가만히 기다려. 알아서 해주겠지 뭐. 기다리죠. 기다리면 알아서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뻥 나가버렸네. 아이, 너무 고평가야. 단기 고평가니까 잘라먹지. 얼마나 좋아요. 그냥 못 기다립니다. 추매할 좋은 자리가 추가 매수 들어가세요. 못 삽니다. 정배열의 시초 1차 매수 시점. 와, 이게 무료방송이냐 유료방송이냐. 주식을 매수할 때 끈질기 기다린 매수예요. 주가가 올라가면 떨어질까 봐 걱정하고. 그래서 걱정의 벽을 타고 간다는 거예요. 정배열을 중시해라. 아직도 공포가 머물고 있다면 공부가 필요하다. 정배열을 중시하라. 정배열. 자, 정배열 가다 역별로 떨어지죠? 그럼 어떻게 팔아야지? 정배열 가다가, 그죠? 역별 떨어지잖아. 여기까지만 먹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딱 매수. 딱 매도. 이 걱정의 벽을 뛰어넘어야 큰 수익이 난다는 사실을. 그래요. 아니, 역배열에서, 바닥에서 역배열을 산다고요? 떨어지는데? 어디까지 떨어질지 알아요? 모릅니다. 전문가가 맞춰요? 못 맞힙니다. 그죠? 어우, 무섭습니다. 동진쌤이기. 참, 고민되죠. 삽서? 또 사세요. 일본 규제의 주가 변동이 강하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끝났나요? 안 끝납니다. 결국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기다려야 돼요. 시간이 지나야 돼요. 그러면 기다리의 미액을 한번 펼쳐보라는 거예요. 삼성이 300억을 투자했는데 쉽사리 이 기업이 망할까요? 에? 삼성전자가 300억을 투자했는데 이 기업이 망할까요? 왜 그러면 포토레지스트에 300억을 투자했을까요? 왜 저기 미국 기업에다가 또 엄청난 돈을 투자했을까요? 포토레지스트 기업에다. EUB, 이게 뭐죠? 자외선이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번에 일본이 삼성을 때려잡지 못하면 영원히 삼성을 잡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왜요? 133조를 투자해서 비메모리 반도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EUB 예, 기계 하나가 그것을 사서 비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물론 그것은 대량 생산은 아닙니다. 수익 수순이 무서워서. 기계 하나 사오는데 네덜란드에서 그 기계 한 대 값이 얼마냐면 자그마치 2천억이랍니다. 2천억. 한국 인터넷 진흥원의 글로벌 정보보호 산업 시장 동향 조사에 따르면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 2천억짜리 기계를 사오는 한 대만 사겠습니까? 지난해는 1조 원대 규모로 성장한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많이 사겠죠. 그러니까 투자를 그렇게 투자해서 키워보겠다 그러면 오죽하면 트럼프가 그저 헬기를 타고 서울로 올 때 삼성 공장을 보니 도대체 저게 뭐냐 놀래 자빠졌잖아요. 도대체 저게 뭐냐, 대한민국에 저런 게 다 있냐. 그 디도스 공격 서비스 해킹 행위가 발생할 수 있기에 신뢰성을 확보하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저는 안 가봤습니다. 보안 솔루션 수요가 화성공제. 높아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삼성이 이렇게 투자할 때 문제는 일본의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올해 133조를 투자해서 몸집은 건장한 성인인데 비메모리 반도체의 선두 주자인 TSMC 대만 기업을 꺾어보겠다고 딱 했는데 일본이 그걸 막아버린 거죠. 보안 솔루션 대다수를 미국과 유럽, 한국과 같은 해외 업체들 제품만 이용하는 추세입니다. 핵심 부품 소재를 안 주겠다는 거죠. 큐고피아 대표는 일본은 어떻게 반도체가 다 무너지겠죠. 기초과학은 잘 됐는지 모르지만 자, 메모리 반도체의 도시바 지난번에 정전이 나가지고 지금 숙박돼 있습니다. 그죠? 숙박돼 있습니다. 밝히지 않았던 거. 일본은 언론 통제가 너무 잘 되는 나라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삼성한테 그 다음에 또 도시바는 지난번에 웨스팅하우스하고 미국에서 원자력발전소에다가 돈을 너무 손해를 봐가지고 그거 물어주기 위해서 지난번에 팔라고 반도체만 불려서 팔라고 아우성 쳤던 거 아니에요. 기술은 있으니까 그죠? 그거 갚아야 돼요. 비메모리 반도체 대만이 휩쓸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10나노급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업을 우리가 망하게 해서 삼성전자가 나쁜 일을 한 것도 인정을 해요. 그죠? 대기업을 무조건 비난하기보다는 그것이 때문에 수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먹고 산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결코 나쁘지는 않다는 거예요. 경제를 살려주고 세금을 내고 그 다음에 기부를 해서 운동선수들을 운동할 수 있게 만들어줬으니까 한쪽으로 나쁜 일을 한 것도 많아요. 그죠? 노조 탄압하고 그죠? 또 중소기업 들 인정 안 해주고 기술 탈취하고 이건 뭐 다 알려진 사실이니까 이렇지만 그러므로 그래도 삼성전자는 변경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장은 한국 제품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게 녹록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동경의 지중날까지 도쿄 올림픽 기제 끝났지. 한국 기업 제품을 안 써도 되지만 기존에 있는 보안 솔루션이 배제된다면 당장 중장기로 보안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은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보입니까? 아, 태풍이 온대.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게 넘치고 그러면 다 쓸려버리는데 어떡하죠? 두려우니까 뽑아버릴까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멋진 이삭을 해서 여러분을 그죠? 황금 이삭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걸 샀으면 어떡해요? 기다려야죠. 삼성전자가 300억을 투자했다는데 설마 이 기업이 안 좋을 리가 있겠나? 앞으로 미래는 실적이 좋아지겠네. 그럼 우린 중장기로 들고 가면 되잖아요. 걔다지 뭐 기관미국인이 팔거나 말거나 아우성 치거나 말거나 이 기업의 미래는 괜찮을 것으로 보이니까 여러분은 펀더멘털을 보고 기업을 믿고 들고 가보면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우리가 뭐 하는 거야? 동업자잖아요. 또 투자자잖아요. 투기꾼이 아니라. 제가 잘못 얘기하나요? 시간이 왜 이렇게 잘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웅진에너지 뭐 싸다고 가서 그냥 1,000원짜리 주식 샀다가 역까지 떨어졌지, 주식은 폭락했지, 거기다가 감자 10대 1 갔지, 상장 실질 심사 들어갔지, 언제 깡통 날지도 몰라. 이 비참한 위기 때문에 웅진그룹의 윤석금 회장이 뭐래요? 웅진코에 사자마자 도로 대팔라고 내놨잖아요. 이거 감당이 안 되거든. 이게 아주 엄청나게 속색인 기업이에요. 태양광. 지난번에는 웅진이 뭐예요? 극동건설 샀다가 예? 박살났고 이번엔 웅진에너지가 속을 새기는 거예요. 자, 또 봅니다. 유상증자 왕창에서 웅진 싱캡으로다가 계속 돈을 끌어대서 웅진 코에를 샀지만 그것이 여의치가 않다는 거죠. 자, 부실종목. 부실종목을 매수하고 있나면 어떻게 될까요? 주력주라고 뭐 우리 방의 주력주라고요? 이렇게 추천해서 손실을 크게 난 사람들이 무진장 많더라고. 무슨 주력주니까 부실 종목을.
주가 폭락으로 잊을 수 있다. 폭락한 다음에 감자, 2대1 감자에 또다시 행복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기업을 사라. 제발 유보율 까먹고 3년 연속 적자 기업은 만질 생각도 하지 마라. 그래도 삽니다. 엑스원에서 철저히 방어하죠. 전문가한테도 주지시킵니다. 뭐라고? 3년 연속 적자 기업에 유보율 까먹는 거 제발 추천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걸 계속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나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깡통으로 가는 지름길로 가는 거죠. 진짜 엑스원에서 전문가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발 3년 연속 적자 기업에 그죠? 예? 유보율 까먹은 종목들을 추천하지 말아달라고. 여러분이 이기는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죠? 한번 볼까요, 그럼? 뭔 돈을 벌어요? 돈 한 푼도 못 벌죠. 그죠? 한 푼도 못 벌죠. 3년 연속 적자 기업, 유보율 다 까먹고. 그럼 뭐만 남았어요, 이제? 또다시 감자야, 아니면 증자해야죠. 감자 아니면 증자를 해야 되는데 돈을 못 보니까 주주배정 유상증자 하려고 그러면 누가 주주가 삽니까? 그러면 이게 뭐죠? 단주 처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나비를 안 할 텐데? 그러면 결국은 얘는 뭐 어떻게 돼요? 관리 종목도 넘어가야 돼. 근데 관리 종목까지 쫓아가서 사지요. 분리죠, 분리. 기업이 부실해서 관리로 넘어가는데 관리 종목까지 또 추천을 해. 차트 보고. 관리 종목으로 넘어가는 이유는 4년 연속 적자 기업이거나 자본 잠식이 50% 넘어가거나 부실했기 때문에 관리 종목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 또 추천을 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깡통 나라는 거예요? 그거 몇 푼 얻어먹으려고 그랬다 깡통 나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자, 그래서 정석으로만 가시기를 쟤는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요. 제가 우리 유료방에서는 뭐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늘 말씀드리지만 예, 투자 매뉴얼은 잠시 후에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좋은 주식으로 아름다운 동행을 하라. 제대로 투된 투자 교육은 여러분을 평생 투자를 좌우한다. 그죠? 또 예, 저는 이렇게 유료방송 시간을 모르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 들어왔는데 저녁방송이 없는 줄 알았대요. 저녁방송 있습니다. 어제도 10시 반에 끝났어요. 9시 원래 8시 반에 했는데 보통 10시에 끝나는데 10시 반까지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질문 다 받아주니까요. 자, 그리고서 제가 아는 40 강의를 여러분의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어놓은 예, 평생 투자 방법을 가는 겁니다. 자, 노래 한 곡도 듣고 가겠습니다.